본인은 고집이 되게 세요. 누구 말 안 들어. 어? 네. 그리고 올해는 저기 김치에도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가 신이 있는 사주야. 제 사주가요? 어. 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직성도 빠르고 우리 같은 감흥이 빨라서 어? 할머니가 뒤에 따라댕겨. 아... 신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내가 그 기분으로 그 사람을 파악을 먼저 해. 그래서 싫으면 머리가 먼저 아플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왜냐면 이 신줄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 본인은 좀 신이 조금 많아요. 그냥 뭐 조금 가물이 있어서 뭐 빌고 닦는구나 그런 사주는 아니야. 아. 이 나중에는 신의 밥을 먹든지 신의 길을 가든지 분명히 단지가 보였거든 이 집에 할머니가. 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예전에 한번. 근데 막상 부모님께 뭐 우리 집 그런 경우가 있어? 꼭 아빠 엄마한테 다 여쭤봐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고 난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은 원래 얘기해도 일부러 더 얘기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직성이 먼저 느끼면 머리가 먼저 아프고 반응이 먼저 와서 완전히 무당이 안 된다라는 사주는 아니야. 신이 있는 사주야.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신으로 인해서 풍파가 많고 항상 사람으로 인한 고력이 많아서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의심 되게 많이 해. 그리고 불신도 되게 많아. 어? 우리 기준님아. 네, 맞아요. 어, 내가 불신도 되게 많고 내가 혼자서 사람한테 잘 믿지도 않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네 발등 네가 찍는 격이야.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따라주다가 내가 뭔가 하나 뭐가 빠져 있어요. 네.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믿음이 가잖아. 네. 그러면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는 성격이야. 아. 그래서 항상 내가 금전거래, 돈거래 이런 거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은 사주거든. 노력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남을 많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야. 활인공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안 그래? 어? 도움을 주고서 좋은 대가, 얘기 못 듣는 어, 인정 못 받아. 활인공덕을 네.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바라면 안 돼. 이 사주가 부처님을 모시든 신을 모시든 조상님을 모시든 우리같이 만신만명이 있어서 이 집에 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신줄이 있는 집도 분명한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해서 왜 날 안 알아주지 이러면 안 돼. 그냥 내가 준 걸로는 준 걸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야. 어, 근데 내가 준 걸로 안 끝내고 내 스스로 그냥 왜 난 이만큼 했는데 근데 성격이 또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어, 네. 어, 왜 아니? 아, 생색은 아닌데. 어, 이렇게 했는데 남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 왜냐면은 내 성격은 되게 내 소울이 강해서 그러지 않거든? 네. 근데 내 할머니가, 내 직성, 내 할머니가 먼저 나를 흔들어. 이년아 내가 너 이런 해줬는데 네가 나를 왜 뭐 이따로 나한테 이렇게 내 새끼한테 그게 내 직성이 있어서 네네. 내 감흥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네네. 우리 민설 씨는 작년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뭔가의 시작을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그럴 운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 네. 지금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네. 언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네. 남자는 몇 살인데? 88년생이요. 88년생? 네. 남자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어, 네. 이 남자가 난 왜 이렇게 뻘겋게 보이지? 뭐, 글쎄요. 또 사람이 원래 벌 빨갈 수는 없잖아. 그쵸. 이 남자가 내가 보고 화가 많은 남자로 보이거든. 사주는 안 넣었지만, 생년월일 안 넣었지만. 이 촬영하는 거니까 여기다 본인이 써요. 이름하고. 화가 많은 남자인데 이거 음력 양력이야? 둘 다 양력이야. 둘 다 양력. 똑똑은 하나. 네. 이 친구가 똑똑은 하나 화가 조금 많은 친구예요. 아. 응? 욱하는 거는 있어요. 그지? 네. 화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스릴 때는 본인이 자꾸 교육시켜야 돼. 아.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줘요. 어, 지시형보다 네. 내가 많이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서로 그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면서 주입시키고 가야지 무조건 명령 복종으로 가면 네. 이 친구하고는 나하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 아. 깨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서도 그런 녀석이 여자로 혼인 게 있어요. 그런 녀석. 살면은 내가 보기에는 궁합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격적인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둘 다 세.
하나가 좀 약해야 되거든. 근데 저보다 고집은 더 있어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저의 고집을 꺾은 유일한 사람이라. 그지. 그냥 그냥 저도 이제는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싫어하는 행동을 서로 알아서 서로에게 좋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둘이 맞다 안 맞다는 아니에요. 뭐 둘이 궁합이 상극이라서 못 산다는 아닌데 성격이 내가 아까 사주 그전 물어본 게 뭐냐면 성격이 너무 강하게 보였어. 그리고 화가 많아서 자꾸 이렇게 벌게죠.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남자 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욱하고 이 화가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개성, 자기의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이 친구 혹시 밖에서 이동하면서 일을 해? 네. 현장직이에요. 그지? 네. 왜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친구를 사업을 해도 괜찮은 친구예요. 아, 오히려 앉아서 펜떼 굴리는 거 말고? 응, 밖에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뭐 이거 들어서 뭐 인력고 옮기고 뭐 이런 일은 아닌데 네네네. 입으로 하면서 사람 상대가면서 이렇게 좀 누가 쪼이내서 연결을 주면서 이런 거 있잖아. 네. 이 사람 밖으로 이동 많이 하면서 행정직 하는 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직업 선택은 잘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사업에 대한 야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야망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굴릴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 가도가 있으면 실패 가도가 있잖아. 네. 근데 성공과 실패가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되게 잘 되는 케이스고 안 될 때는 악재가 됐던 되게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에서 조정을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고 싶으면 내가 못 말려요. 말릴 수 없는 친구. 왜냐면은 자기 성정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뭐 그게 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항상 내가 행동의 중점을 잘 잡아줘야 되고 언제 많이 힘드냐? 38. 이 친구의 나이가 38이요? 그럼 3년 뒤면? 3년 후 38이 제가 좀 42를 좀 많이 좀 고력이 조금 많다라는 거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아, 금전적으로. 그때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잘 해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더치페이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뚜렷해요. 너 건 너 건 내 건 내 거가 되게 뚜렷한 친구라서 그거에 대한 것만 잘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 피해를 안 주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 네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살면 괜찮은 친구인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누구랑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내가 조금 이 사람하고는 좀 티격이 조금 많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궁합으로 보면 60%예요. 6대 4예요. 안 좋은 건 40%고 좋은 건 60%거든. 네네. 나는 7, 80%가 돼야지 결혼해도 행복하다 그래. 근데 자손을 빨리 낳아야 되겠어. 차라리? 애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융화가 되니까 자손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괜찮아.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디서 막 주워들은 얘기라서 자식 띠랑 뭐 부모 띠랑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근데 합이 드는 띠? 네. 근데 그거는 사주 관제에 나오면 또 조상에서 점지를 해주면 괜찮아요. 띠는 뭐 항상 먼 띠 안 맞다고 해도 또 잘 살아. 원인이 있는 뭐 상충이 있는 해도 또 뭐 또 잘 사는 사람도 잘 맞으면 잘 맞고 안 맞는 사람 안 맞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애를 낳아서 어디서 뭐 부정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 친구하고 살면서는 내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네. 이 친구는 부모님 다 계셔요? 아니요. 아버님은 일찍 그죠? 돌아가셨어요. 한쪽으로 좀 자기 한쪽을 잃어야 돼. 왜냐면 이 친구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 궁에 상처가 있어서 뭐 자기 자식에 대한 건 잘 알아. 그래서 애를 놓으면은 애한테 정신을 팔려서 뭐 본인하고 뭐 트러블이 있어 그걸로 내가 맞춰가는 건 있는데 본인이 자궁이 조금은 약해요. 보기엔 되게 튼실해 보여. 애 잘 놓고 생겼거든. 내가 보기엔 자궁이 좀 약해. 그래서 애기 가지기 전에 그 뭐 약재 같은 거냐 한약이나 이런 거 조금 여자 몸 보호해 주는 거 있죠. 그런 뭐 쑥이나 인진쑥이나 이런 거 있죠. 좀 보호해 가면서 몸을 좀 뜨겁게 해줘. 뭐 좀 보기보다 몸이 좀 냉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빨리 들어서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관리만 잘해서 하면은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100% 이 사람을 그래 뭐 살아보자니까
내가 살아는 보는 건데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같이 안 지내요. 그러면 따로 있어? 네, 각자 본가에 지금 부모님하고 있고? 살고 있고요. 집만 지금 구해놓은 상태라서 혼수라던가 이런 거 들어갈 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거기서 지금 근데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혼 날짜를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4월 9일이요. 집이 어느 쪽이에요, 방이가? 저 그러니까 신혼집 방이가 용산구인데. 용산구. 네, 용산구 청파동. 집이 들어가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요? 아니면 일반 생활적인 물리적인 부분은?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아... 방위가 조금 잘못된 집 같아. 뭐 귀신 있는 집은 아닌데 방위가 조금 잘못된 집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조금 그거는 조금 반응을 조금 뭐 본인이 나중에 뭐 조금 예방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들어가 보고 나서 뭐 그때는 본인이 뭐 지금 내가 하라 그런다고 했으면 할 것도 아니고 가서 앉으면 뭐 그냥 뭐 부적 정도 지니면 되거든. 집 방위가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네. 정말 가서 그러면은 그런 계획이 생기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막 쓰든지 해서 방위가 조금 내가 좀 그래서 들어가면 기분이 좀 깔아앉는 기분이야. 집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좀 약간 이렇게 기운이 없다. 약간 그 방위가 좀 잘못된 집이라서 그것만 조금만 하면 뭐 크게 당장은 뭐 남들은 뭐 삼재라 그래서 뭐 두 달 지금 다 삼재잖아. 네네. 삼재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 네네. 왜냐면 용띠가 저기 뭐야 올해 악삼재거든요. 아 용띠가요?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자기에 대한 그 개발도 자기에 대한 이런 계획 이런 게 조금 많은 친구라 되게 뭐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본인은 그냥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사주가 그냥 그래 평범한 사주야. 네. 그냥 뭐 큰 욕심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살고 원래 본인은 네네네. 손에 재주가 많으신 분이어야 돼. 내 손에 하나도 재주가. 왜냐면 손끝으로 풀어 먹어야지. 이 나중에 이 신 때문에 이 풍파가 없는데. 아. 신이 있어. 그래서 한 번씩 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손끝으로 풀어 먹거나 입으로 풀어 먹거나 해서 그걸로 내가 업장 소멸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네. 입으로. 네. 그리고 항상 모든 거에 내 건 없다라는 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에 내 거는 없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으면은 뭐 네. 주식 이런 거 말고 땅으로 묻어놔야 돼요. 아 차라리. 미선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자꾸 이렇게 돈이 자꾸 날라댕겨. 아 모이지가 않아요. 재물보기.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열심히 모으거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조금 있어. 직성이 조금 있어서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부모든 뭐 형제지간이든 나한테 그렇게 복을 주거나 덕을 주거나 하진 않아. 내가 다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내 입에다 내밀 거 내가 집어넣어야 돼. 부모가 잘나서 부모 입에 넣어두지 않았을 거야. 그지? 근데 사는 거는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는 아니지만 네. 뭐 타고난 궁에는 뭐 크게 뭐 그건 할 건 없는데 네네. 신이 언제 많이 치고 들어오냐면 44살, 48, 54살 그때를 잘 조심히 넘기셔야 될 거예요. 아 4년 단위로 44, 48, 52 54 아 54요? 52가 아니고 54 타짜에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게 본인은 이 사자에 뭐가 풍파가 많아요. 돈으로 치든 금전으로 치든 이 바람이 많아. 그래서 그 신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이 직성에 얘는 이 만신말명 할머니가 자꾸 혼드는 게 있어서 그 사사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사자를 조심해야 돼. 그럼 40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뒤끝자가 사자가 들어갔을 때. 아 뒤에 끝자가 사자가 들어갔을 때? 걱정된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금전적인 부분, 뭐 정신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때가 좀 내가 해운년에 좀 해운년에 내가 드는 바람이 되게 많아요. 기준님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자는 잘 물었어. 아 그래요? 괜찮은 남자 물었어. 내가 남자는 나쁘진 않아. 되게 좀 잘하면은 케어 잘하면은 네. 되게 이 금전의 복이 되게 많아서 네. 잘못하면은 자기 살아가는 거에 좀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건 있는데 네. 그것만 인생에 사람이 뭐 100%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부장적인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되게 어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내예요. 근데
시아마님이 40대 중반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나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막 11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또 누님들은 시집을 또 일찍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큰 조카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막 이런 거라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누나들은 이미 다 시집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이야. 그래서 막내인데 막내 같지 않게 내가 다 이끌어 가야 돼.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으로 좀 생활을 하고 커서 아빠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생활력이 있으니까 집에 이제 이렇게 나몰라라 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애초에 만날 때도 결혼을 안 할 건데 너만 노총각으로 늙을 거다, 난 결혼 생각이 없다 이랬었는데 처음으로 아 결혼이라는 거를 내 인생에서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든 사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린 것 같으면서도 자기 중심과 개선이 강해서 만나기에는 나이가 어차피 연하여도 잘 만났으니까 그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 내 사주의 신 때문에 한 번씩 풍화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운이 조금 있어. 할머니가 마시말머 할머니 지금 떠 있기 때문에. 그럼 둘이 멀어지거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항상 말을 삼가해야 돼요. 혀끝에서. 본인은 잘하다가 한 방에 말로 우다닥 다 내뱉어서 모든 걸 다 파토를 내버려. 네, 맞아요. 항상 모든 사람들 잘해. 근데 순간에 참고 있다가 순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우다닥 내뱉어서 그걸 모든 걸 끝장까지 보는 성격이거든.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그걸 항상 조심해.